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잠들이고요. 여기 조음시티의 흔한 공무원입니다. 뚜두둔. 흔한 학생입니다. 나는 흔한 연구원! 특별소장님은요? 흔한 촉발이 짧아진 좀비. 뭐야 그게? 오늘 더 이상해지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어쨌든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까 지난 화에 우리 계획이 뭐죠? 누가 말할까요? 연구소에서 백신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실험 도구와 재료들을 훔쳐오기로 한 것, 그겁니다. 어호. 아니 근데 거기 좀비들한테 점령당해서 박사님도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맞아 맞아. 연구소에 남아있는 좀비들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재료를 빼내와야지.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할 거야. 네.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걱정되긴 하지만 뭐 초우랑 저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힘을 보탤게요. 난 갈 생각 없어. 야, 너 가야지. 여기 있을 거야 혼자? 안 갈 거야? 다들 가기로 한 거지? 응. 자, 슬슬 출발하자. 오케이, 나갑시다. 갑시다. 아니, 저기가 백신 연구소인가요? 맞아요. 제가 새로운 백신에 관련된 문의들을 처리한 도중 좀비가 침투해가지고 제 방 앞까지 몰려왔어요. 하는 수 없이 창문 깨고 바다에 떨어져 겨우 살았습니다. 와우, 액션 영화인데 거의? 아니 뭐 그러면은 지금 저 안에 지금 좀비들 투성이 아니야? 잠깐만. 아니 쓱 봐도 좀비들 엄청 많구만. 저번에 좀비 모임에서 백신 연구소도 먼저 공격할 대상이었잖아. 좀비들도 나름 생각이란 걸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야. 그럼 우리 그냥 죽자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왜 뒷문이나 개구멍 같은 거 없어요? 맞아 맞아. 나에게 완벽한 작전이 하나 있지. 뭔데? 연구소에 직원들만 아는 뒷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갈 겁니다. 따라오세요. 어? 알겠습니다. 조심 조심 슬금슬금. 저기 좀비 아저씨 조심. 바로 여기입니다. 아 제발 여기 좀비가 없어야 되는데. 늘게요 카드키. 예 갑시다. 오! 오! 잠깐만 내가 먼저 볼게. 여긴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 오케이. 다들 조심히 좀 합시다. 일단 라도 박사님, 그 백신 그거에 필요한 재료 같은 것들은 몇 층에 있을까요? 재료들은 3층에 있을 거예요. 잠깐 라도야. 예? 너도 이 천 보자기 받고 다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뒤집어 쓰고 좀비 향수도 좀 뿌리고 그래. 오. 이렇게 허술한데 좀비들이 속을까요? 여기 두 명 보이지? 그렇게 분장하고 좀비 속까지 다녀왔는데 이 천재 각별님이 만든 천이라 그런지 아무도 모르더라고. 오호. 사실 끝에 좀 들킬 뻔했는데. 맞아. 잠깐. 솔직히... 그럼 기다려봐요. 응. 그럼 우리도 입자 조우야. 입어. 그래.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건가요? 네네. 잘했네. 그리고 이거 좀비향 향수 좀 뿌려줄게요. 피식. 으악! 내 눈! 아니 무슨 눈이야. 너 우세다 뿌렸는데. 다음! 아 내 입! 아 나 진짜 난 분명히 잘 뿌렸다. 자. 아 좀비 냄새 나라고 내가 고추냉이 향도 넣어줬는데 왜 이렇게 싫어해. 뭐라고? 자 갑니다. 아 됐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조심히. 오케이 갑시다. 여기는 일단 좀비들이 많지 않은 구역인 것 같은데. 아닌데 완전 많은데. 저기 완전 많은데. 몸 숨겨 바로 앞에 있어. 어떻게 저기 각별님 저기 좀비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 괜찮아 지금은 좀비가 자고 있잖아. 에? 잔다고? 아니, 저게 자는 거라고요? 무슨 붕어도 아니고 눈 뜨고 자요? 네? 좀비 아니, 안 자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짓말이지. 아 뭐야?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다른 쪽에도 있으니 거길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계단은 포기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계단이 있는데 갑시다. 또 반대쪽으로 가자. 아 제발. 여기가 2층. 한층 더 가야 돼. 조심해요. 오 좀비다. 조심. 오케이. 됐다. 일로 가면 될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잠시만요. 왜? 잠깐만요. 어? 뭐야? 아니 저 사람 아니 좀비. 우리 백신 개발팀의 팀원이 분명해요. 뭐? 저한테 연구소에 좀비가 몰려든다는 소식을 알려줬었는데 정작 본인은 도망치지 못했나 보군요. 저 좀비는 그러면은 라더님 얼굴을 아니까 변장으로 속이기 어려울 수 있겠어요. 저도 경험이 좀 있거든요. 괜히 의심을 사면 다른 좀비들까지 끌어모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다른 좀비들이 보이진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저 녀석 처리하고 들어가야지 뭐. 아니, 하지만 각별 소장님. 너 지금 동료를 공격하는 게 마음에 쓰이는 거지? 좀비들은 백신이 몸에 들어가지 않는 한 다른 상처들은 계속 복구되니까 걱정하지 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공격할 테니까 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전 안 보고 있을게요. 우리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가라 각 좀비!
야! 가나! 가나 각전비! 어, 네. 어, 잘한다, 잘한다! 어, 최강의 좀비인지 대결을 하자! 아! 됐어. 야, 빨리 들어가! 여긴가 보다! 여기 들어가!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각별님? 좀비의 혈액 샘플 A, B, 바이러스 샘플, 그리고 확산제 이렇게 4개 정도만 찾아줘. 오케이. 아, 찾았습니다! 어, 확산제 찾았어! 오케이, 나도 찾았어! 바이러스 샘플! 혈액 샘플 A는 내가 찾았다. 그리고, 다 찾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씩 찾았어, 네, 혈액 샘플 B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어 다 찾은 것 같네. 오케이 그나저나 각별 소장님, 이 확산제라면 설마 그 방법을 실행하시는 건가요? 어 그렇지, 그게 효과는 최고니까. 그래 우리 들킨 것 같은데요? 뭐라고? 빠빠 어디로 도망가? 야 어디로 도망가지? 잠깐만 진정해. 그냥 나가면 바로 잡힐 테니까 저 한풍구로 나가자. 어 한풍구? 좋아. 한풍구 좋지. 아, 키가 작아진 나한테는 딱 안성 만추구만 이거. 나한테 좁을 것 같은데 어떡해? 아이 어떡하지? 일단 가. 빨리, 야 들어가 갑시다.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야 인간들아. 빨리 들어가. 초우야 너부터 들어가. 아니. 오케이 나도. 아이 좁아. 아우 정말 엄청 좁네. 어 여기 탈출 으악. 아 중간에 누가 방귀 껐어? 솔직하게 말해봐. 너지 너. 나 아니야. 좀비 냄새야. 좀비 냄새. 됐다 드디어.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내 집으로 가자. 거기 연구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백신을 개발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드디어. 좋았어. 가자. 어 드디어 빨리. 왔다. 뭐야? 어? 아저씨 집이 먼지가 돼. 야 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 연구 장비는 어? 이 백신 어떻게 만들어? 야 내 집 이거 아직 융제도 안 끝났는데 벌써 터져버리냐. 아 배야. 아유 잠깐만. 잠깐만. 어? 왜? 어? 여기 회로가 연결되어 있잖아. 어? 회로? 어? 그러면 설마 이게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폭파시킨 거야. 누가? 뭐야? 으아!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왜 도망쳐! 아니야! 아니야! 내 집을 터뜨렸니? 각별 좀비 이 녀석은 이제 끝이야! 인간들과 손을 잡고 좀비들을 우릴 없앨 꿀이라다니. 얘들아 처리해. 어? 뭐야? 얘들이야! 얘들? 어? 뭐야? 야 큰일났다! 처리. 도망쳐! 야 도망가! 얘들아 우리 어디로 도망가냐? 근데 이 주변에 일로와 나 따라와 오케이 빨리 야 숨어 됐어? 다 숨었어? 길을 잃었어 중간에. 어? 길을 잃었어? 역시 길을 잃어. 잠깐만 가. 어 지나간다. 이놈들 어디 갔냐? 야 진짜 오늘 여러 번 죽을 뻔하네요. 아주 그냥 어떡해. 아니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어디가? 야 우리 진짜 갈 데가 없는데 이제? 연구소는 이제 못 갈 것 같고. 아니면 그 생존자들이 있는 대피소는 어떨까요? 이런데 숨어 있는 것보단 거기가 안전할 것 같은데. 하지만 대피소의 사람들이 과연 나도 들여보내줄까? 내가 너네들 도운다는 걸 좀비들이 알아버렸으니 나도 이제 위험하다고. 하긴 챙겨야 되는데 이제 각별 좀비 어떡하지? 그래도 사정을 좀 잘 말하면 들여보내주겠죠.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선 다른 데를 생각해봐요. 그래. 일단 가봅시다. 야 조심히 가자. 조심히.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이 사다리를 타고 지하도에 내려가면 대피소가 있습니다. 잠깐! 왜? 뭐지? 여기 좀비 냄새가 짙게 깔려있는데? 뭐? 좀비 냄새? 야 빨리 내려와! 뭐야? 조심해! 우리 냄새 아니지? 조심해! 잠깐만 뭐야 여기 왜 이래? 아니 선생님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의사 선생님? 습격을 당했어요. 진통제가 바닥이 나버려서 폐병원에 다녀오던 사이에 좀비들이 몰려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에?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어린아이만 구석에 숨어서 살았고 나머지 어른들은 다 죽거나 좀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떡해! 세상에! 대피소까지 습격하다니! 좀비 녀석들! 진짜 좀비 녀석들!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응? 다녀오셨다는 폐병원 혹시 큰 병원인가요? 진통제나 약품이 남아있다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구들도 다 남아있을 거 아닌가요? 어? 잠깐만!
웽? 좀비? 당신들 좀비랑 합해였어? 아니 저 좀비는 그 저희 공격하는 그런 좀비가 아니고요.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사람보다 똑똑하다니까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네.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 아니 뭐야? 아 나 진짜 폐병원에 대해서는 왜 물어보는 거죠? 설마 그것도 습격하려고? 아니 사실 저희가 그 새로운 백신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일보 직전인데 연구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먼지가 됐거든요. 저 사람이 저 좀비 집이. 좀비랑 다니는 게 수상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믿을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폐병원은 문을 닫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기구들은 먼지만 좀 털어내면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열쇠를 받으세요. 음? 이 열쇠는 폐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부디 백신을 만들어서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쇠 받았어. 여기 병원의 녹슨 열쇠. 대박. 아직 희망이 남아있구만. 각별님 갑시다요. 그래, 진작 문을 닫는 병원이니 좀비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어. 오케이. 좋아 학생, 어서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먼저 올라가요. 예. 너무 걱정하지마. 우리가 금방 백신을 만들어서 엄마랑 아빠랑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자, 어? 어디 기분 좀 풀어. 어? 기분 좀 풀으라니까. 올라온다. 오네. 아니 뭐하다 이제 왔어? 아니 그냥 뭐 거기 어린애랑 얘기 좀 하고. 뭐 밑에 먹을 거라도 있어? 뭐 먹고 왔지 너? 뭐 사실을 말해라. 어린애랑 얘기하고 왔다고? 아무 뭐 했어 그냥. 알았어. 그러면 우리의 다음 목적지 폐병원으로 갑시다. 고고. 갑시다. 여기가 병원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빨간 건물. 오케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어? 상남종합병원? 뭐 잠깐만, 여기 당신 병원이었어? 아니야, 내 병원 아니거든. 자, 여기 내가 문을 열게. 가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들어가자. 자, 들어와. 됐다. 짜잔. 자, 여러분 일단 저희가 폐병원에 진입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저기 아무도 없어요?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기요! 조용히 하라고! 자, 다음화에 과연 저희가 백신을 개발을 해내서 그 뿌릴 수 있을지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화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야, 연구해줘야지. 그러면 또 다음 회차 좀비들과 함께 사는 세상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자. 안녕!